안녕하세요. 찬양사역자 허글로리아입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 어떤 찬양을 드리셨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이 찬양을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곡을 지으신 분은 미국 찬송가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크로스비입니다. 1874년에 작사하여 처음으로 발표한 곡이죠. 그분이 54세 때 내 평생 순례의 길에 그리스도를 통해 함께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었고 내 영혼의 깊은 속에서 이 노래가 쏟아져 나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시에 실라스 베일이 곡을 붙여 주일학교를 위한 그 찬송과 주일학교 어린이를 위한 은혜와 영광의 노래에 처음으로 이 곡이 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찬송가로서는 생키의 성과와 독창곡 750곡 집에 처음으로 이 곡이 실렸다고 합니다. 작곡자 실라스 베일은 뉴욕의 롱아일랜드 출생으로서 모자 제조업을 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많은 찬송시를 썼다고 하는데요.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진로를 놓고 어디로 가야 할까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정말 이 곡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주님이 저의 앞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아주 40년 이상 주님께서 저의 길을 아름답게 동행해 주신 찬양입니다. 이 찬양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험한 길을 걷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우리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늘 영광을 위해 부르시고 하늘나라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며 정말 주님 앞에 달려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함께 하실 곡은 413장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평생에 가는 길을 걸어오고 계십니까? 이 곡은 여러분이 정말 유명한 곡으로서 잘 알고 계신 곡일 것인데요. 이 곡을 지은 작사자 스페퍼드는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였죠. 무디, 생키, 블리스 등 그 당대의 유명한 전도자들과 깊은 교분을 맺고 그가 침무했던 시카고에서 명망이 높은 변호사였어요. 1870년에 건강이 좋지 않은 스페퍼드의 부인은 그 딸 4명과 함께 요양차 유럽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타고 가던 그 프랑스 여객선과 영국의 철갑선이 충돌하여 그 자기의 네 딸이 다 죽고 아내만 살아남았다는 그 전보를 받고 이 스페퍼드는 아내를 만나러 유럽으로 가는 그 배 안에서 그 사고 지점을 통과하던 그날 그 밤에 밤새도록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을 맛보고 이 찬송을 작사하였던 것입니다. 블리스라는 분이 이 곡을 작곡하여 여러분이 잘 아는 무디와 생키 그 생키와 공동 편집을 하여 복음 찬송가에 처음으로 실렸다고 합니다. 이 곡을 지은 블리스가 처음으로 자기가 지은 이 곡을 독창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큰 감동을 주었고 1935년 우리나라 신편 찬송가에 처음으로 채택되어진 곡입니다.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평안을 주님 앞에 구합니까? 정말 불안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참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제가 이 곡을 찬양드리면서 정말 우리의 걸어온 길이 평탄하였는지, 큰 풍파로 어렵고 힘들었던지, 우리가 또 남은 길이 어떤 길일지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선하신 주님이 정말 아름답게 이 길을 정말 귀하게 귀하게 저희 손잡고 걸어가 주실 줄 믿어요. 이 가사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정말 주님이 어떻게 나의 평생을 이 걸어가는 길을 인도하실지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귀한 평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더욱더 어려운 시대라 영혼이 병든 자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그 세상 여러 곳에서 평안을 찾지만 못 찾아서 얼마나 많이 고통하고 있나요? 정말 저에게 이런 찬양의 은사를 주님이 오래전부터 정말 영감의 찬양을 하고 싶다, 치유의 찬양, 하나님의 그 능력의 찬양을 하고 싶다고 오랫동안 기도했고, 제 인생의 그 버킷리스트로서 정말 이 찬양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과 이런 장소들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여러분이 주님 앞에 정말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정말 아름답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너무나 멋지게 인도할 것이라고 저도 믿습니다. 정말 이 찬양의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늘의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함께 주님 앞에 평생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 같이 올려볼까요?